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사주에 입문하고 상담을 해온 지가 30여 년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오랜 세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상담해 오면서 사주 팔자에서 50대, 60대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50대, 60대에서 창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제 이야기를 한번 좀 경청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40대도 경청해 봐도 좋습니다. 사주팔자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주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큰 재물을 형성하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주가 좋은데도 큰 운세 흐름을 타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사주팔자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문제 있는가를 제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제가 몇번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주팔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운도 중요하지만 업종이 정말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업종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분야를 갈 것인가, 어린 아이들이라면, 자녀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가, 또 어른이 됐을 때는 어떤 쪽 일을 하는 게 좋은가? 이것이 10년, 20년, 30년 열심히 뛰는 것보다 먼저 그 부분을 알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지름길이고 풍요롭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중년 말년에 특히 실패하지 않으려면 업종 선택을 잘하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업종 선택. 운 별로 좋지 않아도 업종 선택에서 성공한 사람 많이 있고, 운이 있는데도 업종 선택 잘못해서 실패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제가 주식에 잘못 투자해서 많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부분을, 잘못된 분야를 들어가서 아무리 용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제가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업종, 어떤 분야를 할 것인가를 그것을 오히려 심사숙고하고 그 분야가 맞다면 치고 들어가는 게 좋지. 운이 좋아도 그 부분이 아닌 경우는 힘들고 어렵더라.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주가 이게 밭인데 척박한 땅입니다. 아주 척박해요. 한 점의 비도 없고 여기 척박한 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척박한 땅에 분명히 여기에 맞는 척박한 땅에 맞는 작물이 있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작물. 선택을 해야겠지. 작물 선택을. 그런데 이 척박하기 때문에 뭘 심으면은 보편적으로 자라지 못하거나 좋은 결실이 없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 척박하니까. 그런데 이 척박한 땅이지만 여기는 분명히 맞는 작물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뒤져보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사주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척박한 땅에 있다. 사주가 그런 사주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니까 더 좋은 여기에 맞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물을 선택하라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좋은 양질의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뭘 심어도 잘 자라겠죠. 이렇게 타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갖고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렇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경우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분야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업종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먼저 결정되고 그 분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사주병리를 연구하면서 나온 것이에요. 정말 괜찮은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데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말로 사주에서 그렇게 운이 별로 좋지 않은데, 사주 구성은 좋지 않은데 크게 성공해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 대부분이 업종 선택을 잘했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업종 선택을 잘했더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에서 막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막 달려가면서 밟고 넘어지고 깨지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지금 세대야말로 오히려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라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그 하나의 특성을 찾아서 그 특성에 맞게 그 분야로 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좋고, 특히 50대, 60대에서 사업에서 실패하면은 동네 개도 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실패하면은, 50대, 60대 실패하면 바퀴벌레 숨듯이 숨어버리고 본인을 보면 도망가 버립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요. 자, 그러면 업종 50대, 60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업종 선택을 잘하라. 어차피 일정한 돈을 갖고 있다면 사업을 할 건 아니냐.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분야에 대한 것을 정말 자신에 맞는 분야를 찾아서 가보자. 우리나라에도 15,000개의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 직업 종류가 15,000개라는 거죠. 여기에 맞는 것이 저는 수십 개가 있고 수백 개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죠. 여기에 분명히 맞는, 이 사주에 맞는, 이 척박한 사주에 맞는, 분명히 맞는 직업이 있을 것이라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찾아서,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50년, 100년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이름 일기.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의 기술을 갖고 있다, 하나의 특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특성이 이 사주에 맞게, 그 사주에 맞게 심고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제가 30여 년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척박한 그런 사주를 많이 가지고, 우리 주변에는 척박한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양질의 땅, 좋은 곳에 태어난 사람도 많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여기서 치지고 볶으면서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 척박한 곳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가장 잘 맞는 작물이 있을 것이다. 어떤 걸 심을 것인가, 어떤 분야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하고자 한다면, 정말 성공하자 한다면, 성공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이야기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분야를 내가 핸들링하고 하는 게 좋은가, 어떤 분야를 치고 나가는 것이 좋은 건가, 그것이 두 개, 세 개, 15,000개 중에서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를 압축을 해서 그 중에서 또 가장 괜찮은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강력하게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삶에서 성공적이고 또 자기가 그 분야에 맞기 때문에 일에 대한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 여기에 맞는 농작물을 심을 때 그것이 바로 재미있고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자기 분야에 맞게 일을 하게 될 때는 조금 힘들어도 신바람이 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분야에 맞는, 자기 업종에 맞는 분야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택해서 꾸준히 가면 반드시 이 척박한 땅에 가장 알맞은 농작물이 심어져서 오히려 특용작물로서
특수한 장르로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